제발 이건 그냥 좀 놔두세요. 네? 영화? 이게 어디 석바람이 들어가지고. 네가 영화에 재능 있으면 내가 먼저 알아봤어. 너 재능 없어. 넌 자존심도 없니? 엄마는 창피해서 어디 가서 네 얘기 하지도 못해. 한 달에 컨설턴트다 보다 돈천 가까이 있으면서 2등? 저 1등 하면 전공 바꿔도 돼요? 너 또 그 헛소리 하는 거야? 너 진짜 엄마 돌아버린 걸 보고 싶어서 그래? 넌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니? 죄송해요. 왔니? 뭐하세요 지금? 피곤할 텐데 어서 씻고 자. 엄마 이거 좀 또 왜 이러시는 건데요? 쓸데없는 게 방 안에 있으니까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러니까 계속 2등밖에 못하지. 알았어요. 알았다고요. 알았으니까 제발 이건 그냥 좀 놔두세요. 네? 영화? 이게 어디 석바람이 들어가지고. 네가 영화에 재능 있으면 내가 먼저 알아봤어. 너 재능 없어. 이런 거나 시키려고 내가 애지중지 공 들이고 돈 들여서 너 키운 줄 알아? 다녀왔습니다. 고3이 햇빛을 보고 다니네. 팔자 좋다. 야, 나 건들지 마라. 진아 너 잘 왔다. 배달 좀 갔다 와. 팽팽 노는 애 있잖아. 우진설한테 시켜. 나 고3이야. 이 몸은 오늘 소개팅이시다. 건드리지 마라. 그리고 공부를 해야 고3이지. 뭐 나이만 19이라고 다 고3인가. 나도 공부 열심히 하거든? 열심? 야, 너 열심히 뭔지 모르나 본데.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면 대한민국 수험생 다 1등급 받고 서울대 가겠다. 엄마, 들었어? 지가 공부를 열심히 한대. 떡볶이 뿌리면 또 항의 전화 들어와. 빨리 다녀오실까요, 우리 막내딸? 짜증나. 엄마는? 쓰레기 버리러. 야, 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나가냐? 엄마서 그만 쓰고 술 좀 작작 마셔. 너나 잘해. 너무 인서울은 하겠냐? 뭐? 넌 지금 그게 공부 열심히 한 동생한테 할 소리야? 그래, 수고한다. 사랑한다, 내 동생. 야! 아우, 저것도 언니라고. 엄마는 네가 진설이처럼 서울대 가고 그런 거 안 바란다? 다 각자의 길이 있는 거지. 엄마는 그냥 네가 열심히만 했으면 좋겠어. 결과가 안 좋아도 후회하지 않게. 응? 엄마, 나 이번에 진짜 열심히 했다니까? 겨울방학 때부터 진짜 잘해보려고 그놈의 우지선까진 아니더라도 대학 한번 가보겠다고 진짜 열심히 했다니까? 근데 안 오르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. 이거 얼른 써서 내야지. 뭐라고 쓸 거야? 몰라. 난 꿈 없어. 아니, 그게 말이 되니? 이 엄마 어릴 때부터 집에 돈도 없고 공부는 오빠랑 남동생들만 시켜줬어도 적어도 내 딸들을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거니까 말만 해.
없다니까 그러네. 진설이 봐라. 어릴 때부터 심리학자 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서울대 심리학과에 탁 하니 붙었자니. 어떻게 내 뱃속에서. 어, 엄마는 너무너무너무 자랑스럽다. 응? 엄마. 우진 서장 나랑 같아? 걔는 우리 학교에서 전설로 불려, 엄마. 진설이 아니라 전설. 나는 그냥 우전설 동생이야. 엄마는 맨날 비교당하는 내 심정을 알기나 해? 아이, 그게 아니라. 지금도 봐봐. 우진서로 술 마시러 놀러가게 놔두면서 공부하고 돌아온 난 이렇게 설거지나 시키잖아. 왜? 우진설은 자랑스럽고 나는 부끄러워? 공부 못하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? 진아야, 엄마는 나는 꼭 물어보는 거 진짜 싫어. 그게 얼마나 압박감을 주는지 모르지. 어차피 엄마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.